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 어머니 황반변성 눈 검사가 결과가 좋아서 네, 축하 겸 앵콜 방송 네, 해보는 시간입니다. 지난번 시간에 주겸 키토 김밥, 다이어트 김밥을 반응이 너무 좋아서요. 오늘 검사 결과도 잘 나온 길에 한 번 더 네, 만들어 보겠습니다. 완전히 절판됐고요. 판매 소울드 아웃입니다. 재료는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지만 예, 유기농 치즈, 그다음에 신선한 재료와 좋은 김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하나 더 첨가드릴 것은 가을에 제철 과일인 햇배. 약간 물기가 좀 있는 것 같지만 살짝 날려버리고 햇배도 같이 넣어보겠습니다. 재료만큼 중요한 게 김인데요. 좋은 김을 거친 면을 위로 가게 해서 여기 빵구가 살짝 돌렸는데요. 두 장 갈아먹었어요. 미리 치즈를 개봉해 놨더니 치즈가 막 붙었습니다. 빈티지 모양이 되었습니다. 오이도 살짝 주겸에 절여서 기름 없는 팬에 물기를 날려놓았고요. 당근은 당연히 기름에 볶아야 되니까 살짝 볶아서 식혀두었고요. 김치 네 씻어서 회를 여기다가 얹어보겠습니다. 자, 사각사각. 풀로 치즈를. 자, 우선 오늘 점심이 좀 늦어서요. 자, 얼른 하나만 말아보겠습니다. 네, 잘 됐는데요. 좀 크게 됐습니다.
울망졸망하니 너무 예쁘게 됐는데요. 예쁘다. 앵콜이 지금 많거든. 시시할게요. 네. 오늘 검사 결과가 잘 나와서, 네. 앵콜 방송입니다. 정말 좋다. 더 맛있어요? 배 들어갔어요, 배. 햇배가 들어갔습니다. 앵콜이랍니다, 여러분. 꼭 만들어서 건강 지키세요. 다음 시간에 뵐게요.